애들이 이제 학교 갈 시간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내가 깨워야겠구만. 애들아! 애들아, 학교 가야지! 애들아, 어디 갔어? 어? 리아야! 아, 내가 아빠가 이거 그렇게 놀지 말랬지, 어? 펜 날고 다니면서 이거 집 어지럽히지 말랬잖아!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노는 게 얼마나 세상 재밌는데. 빨리 내리고, 아빠가 두 번 말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 혼나기 전에. 근데 우리 딸은 어디 있는 거야? 미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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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또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아빠랑 숨바꼭질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보여. 이름표 보이거든. 나와. 학교 가기 싫어. 니네 그렇게 계속 하면은 아빠가 요즘에 나오는 신상 펜 안 사준다. 빨리 앉아. 우리 아빠 나쁜 아빠. 우리 아빠 나쁜 아빠. 빨리 앉아. 내가 밥 줘야 되니까. 리아, 리아 어디 있어? 리아야 어디 있어 얘 또? 리아야. 뭐야? 어디서 나왔냐? 어디야? 여기 있어. 리아야, 매미놀이 하지 말랬지. 아빠가 빨리 내려와. 빨리 학교 가. 빨리 가! 빨리 가! 너네 나중에 어? 용돈 없다! 학교 갔다 와! 빨리! 지금 당장! 맨날 우리가 하고! 당장 가! 지금 바로 가! 주세 받고! 아이씨. 아, 여러분들 요즘 따라 아이들이 저한테 떼쓰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무래도 혼내줘야겠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혼내줄까? 그래! 좋았어! 집에다가 함정을 만들어서 애들이 말을 잘 듣게 할 거예요. 좋았어. 함정을 만들 건데요. 자, 만드는 방법. 자, 샤워 부스가 있어요. 문 앞에다가 바로 설치해 줍니다. 들어오자마자 샤워 부스에 갇히겠죠? 자, 이렇게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자, 자, 벽을 하나 만들죠. 표지판을 써야겠다. 여기다가 표지판을 달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브라가 써놓고. 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예 못 나가는 거? 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갇히면서 이 표지판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날 시간 됐으니까, 자, 학교 끝났으니까 여기서 기다립시다. 자, 여기다 함정을 만들어 놨고요. 애들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애들을 말 잘 듣게 할 거예요. 자, 기다리자. 누구부터 올까나? 딸부터 올러나? 말소리가 들린다. 어? 어, 이게 뭐야? 읽어봐. 아빠! 읽어봐, 미호야. 바뷰! 아니, 바보. 바보라고 쓴 거야. 바뷰야, 네가 아빠가 최근에 아빠 말을 너무 안 듣길래 아빠가 혼내켜주려고 함정을 만들었어. 아니, 아빠 빨리 꺼내줘요. 꺼내줄 거 같니? 어? 너가 아빠 말 잘 듣겠다고 하면 꺼내줄게. 싫어! 안 꺼내주지 뭐, 그럼. 평생 거기 살든가. 아빠는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봐야겠다. 아빠 미안해요. 말 잘 들을게요. 그래. 아빠가 그러면 꺼내줄게. 미호부터 꺼내줘야겠다. 나와. 어떻게 나가? 나와. 나왔다. 자, 집에 함정을 설치할 줄이야. 어쨌든 말 잘 들어. 앉아있어. 네. 이번에는 우리 아들부터 혼내켜줘야겠군. 오? 어, 이게 뭐야? 리아가 걸렸다. 뭘? 바뷰? 바보라는 거야, 리아야. 최근에 아빠 말에 네가 너무 안 듣길래 아빠가 함정 설치했다. 아빠,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안 돼. 너가 말을 잘 듣겠다고 할 때까지는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안 열어줄 거야. 아빠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아빠 더 따끔하게 혼내줘요. 따끔하게 혼내주지.
평생 안 꺼내줄 거야. 꺼내주세요. 평생 바보 바보. 이 전강판이나 읽고 계시지? 저 바보 아니에요. 저 똑똑해요. IQ 세 자리에요. 두 자리인가? 두 자리에요. 어쨌든 네가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잘못했다고 하면 열어준다니까. 싫어요. 남자가 자존심 있지. 그럼 안 열어줘. 미호야, 그러면은 아빠랑 맛있는 거 보러 갈까? 일로 와. 너무 좋아. 아빠는 잘못한 거 같아요. 잘못했지? 어? 그래,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말 잘 들을 거지? 네. 그래, 알겠다. 자, 그럼 꺼내줄게. 자. 그래, 얘들아, 이제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뺐으면 안 돼, 알겠어? 안 그러면 또 함정을 설치해서 그냥 그냥.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을 함정으로 혼내켜줬어요. 떼쓰는 아이들을 혼내켜줬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있는 유저분들도 한번 함정에 낚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함정을 설치하고 전광판에 뿌리도록 할게요. 여기 전광판 뿌리는 거 있거든요. 사람들을 순식간에 많이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정을 새로운 아파트에다가 지었습니다. 자, 이게 딱 들어오면 갇히면서 넌 낚였다 뜨죠. 못 나가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정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자, 파티 열기 누른 다음에 파티 이름 입력. 날타 뿌립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날타 물량. 우리 집만 오셔도 날타 물약을 드려요 라고 하고 파티 시작.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나요? 네. 와, 갇혔다. 사람들 다 낚였다. 우와, 너네들은 낚였다. 오, 낚였다. 뒤져 나온다 사람들. 너무 많아서 여기 이겸해님 있냐고 물어보던데. 여기 막 다 낚였다. 애들 함정에 다 빠졌다. 자, 여러분들 함정 대성공. 이분은 나왔네요. 이분하고 어떻게 나왔지? 자, 어쨌든 이렇게 입양하수에서 간단하고 재밌는 네, 함정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신 분 랜덤으로 하나 드려야겠네. 날타. 자,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한테만. 자, 이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한테만 드릴게요. 낚시였는데 사람들이 날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입양하수의 집에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항극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로블록스.